안녕하세요 여러분, 설기입니다. 이게 스킨케어 마무리한 모습이지. 특이하죠? 오늘 컴퓨터 맞춘 거 본체 왔는데 HDD 혼자 갈아 끼고 부산 떨다가 먼지 알레르기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졌습니다. 뒤에 브이로그 짧게 넣을지 말지 모르겠어요. 먼지를 뒤집어 써서 샤워는 했고, 이럴 때 하는 SOS 나이트 루틴 보여드리겠습니다. 익숙한 거 절반 나올 거예요. 두피까지 뒤집어졌어. 똑당해. 라네즈의 크림 스킨 미스트입니다. 요즘 제 영상 최다 출연 제품 같아요. 성분도 좋고 속건조 해결하는 제품이다 보니 어떤 루틴이든 시작과 끝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스트를 스킨케어 사이사이에 뿌려주면 수분감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 미스트 활용 꿀팁에서 알려드렸죠. 아니 근데 자꾸 뭔가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는데, 세탁기에서 바로 못 꺼냈더니 물때 냄새가 맺나. 표정 찝찝해. 옷에 패브리즈 뿌렸어요. 메이크프렘의 솔루션미 마일드 수딩 앰플입니다. 여드름성 피부 전용으로 나온 저자극 약산성 제품입니다. 왜 난 저 발음을 못하지? 트러블이 우수수 올라왔으니까 트러블용 제품도 추가해야 해요.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 완료에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한 미백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근데 이게 뭐지? 뭐가 나왔어요. 아무튼 꾸준히 쓰는 게 좋은 제품이겠죠. 트러블이 올라올수록 저자극이랑 각질 미백 체크. 더마토리의 하이퍼 알러제닉 시카 레스큐 거즈 패드입니다. 오늘도 팩처럼 사용해 줄 거예요. 지금 얼굴이 전체적으로 울긋불긋한데 이 패드로 잠재워 줄 거예요. 진정엔 정말 좋은 제품. 코 옆도 쓰라리고 보기보다 심각한 상태예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멜로우 터치의 노워시 단백질 헤어 트리트먼트 밤입니다. 샤워 후 나이트 루틴이니 헤어 바디 다 케어해야죠. 간편하게 씻을 필요 없는 단백질 트리트먼트 밤입니다. 확실히 오일류는 그때 잠깐 느낌이라면, 얘는 사용하고 그 다음날 머리 감을 때 머릿결이 더 좋아진 게 느껴져요. 지금 한 달 정도 썼거든요? 찰나있는 느낌보다 모발이 건강한 느낌으로 케어되고,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라 푹푹 짜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제품답게 성분 쪽으로 파라벤 7종, 살균보존제 6종이 무첨가됐고요. 21가지 아미노산 컴플렉스와 7가지 단백질 컴플렉스 함유로 모발 케어를 도와준다고요. 오일류는 아비시니안 오일이 함유되었다고 합니다. 떡지는 느낌도 없다 보니 저는 여러 번 원하는 만큼 덧발라버려요. 팩 기다리는 사이에 제 옷이나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유학이었을 때 부모님께서 입으시던 옷입니다. 저쪽 소매가 찢어지는 건 이 옷으로 처음 알았어요. 르네비테르의 포티샤 두피 세럼입니다. 기절기 모발이식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주접덜기도 하고 주객전도 느낌이라 뺐던 제품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이마축 수술한 부위가 다 나았었는데 그 부위에 모발이식 수술을 또 했더니 자극을 받아서 컨디션에 따라 자주 붉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세럼 뿌리고 자고 일어나면 진정되어 있습니다. 최고예요. 대신 살짝 화한 느낌도 있는 제품이라 눈가 가까이 가면 눈이 아파요. 뿌릴 때 조심. 아무튼 수술한 부위에 또 수술한 거라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진정시키는 능력 대단하죠. 모발이식 수술했을 때는 세럼 바르니까 딱지랑 각질도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머리카락이 갑자기 파릇파릇 자라고 똑같이 두피도 진정되고, 그래서 추천했었어요. 제 설명 듣고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 진짜 구매해보세요. 면세점에서 할인하길래 진짜 저렴하게 샀었는데 친구 생일 선물로도 샀을 정도로 저는 좋았습니다. 여기서 또 헤어, 멜로우 터치 샤인 앤 모이스트 워터 에센스 헤어 미스트입니다. 저는 원래 헤어 미스트 타입 좋아해요. 미스트 타입이 찰랑찰랑한 느낌 나는 게 많고 정전기도 잘 가라앉혀주더라고요. 대신 제품 케바케. 이 제품은 창포 추출물이 함유되었고 굉장히 가벼운 제품입니다. 젖었을 때, 말랐을 때 둘 다 사용해도 돼요. 손이 쉽게 가는 제품. 눅스의 윌프로디주스 멀티리치 오일입니다. 스프레이 타입이에요. 옷 입고 있어서 바디로션은 안 보여드렸는데, 원래 바디로션 바르고 군데군데 이 제품 발라줘요. 유난히 건조한 부위? 그리고 향도 좋고 피부에 광도 내줘서 팔 같은 곳에 좀 기분 내면서 바릅니다. 드디어 패드를 뗄 시간이야. 하나하나 떼면서 얼굴 살살 쓸어줍니다. 코 붉은기 가신 거 보이시죠? 이 맛에 쓴다. 패드 낭비한 김에 목이랑 귀랑 여기저기 다 문질러주고 버리는 편이에요. 면봉으로 귀 깨끗하게 안 닦이는 것 같아서 패드로 귀 다 닦아줍니다. 점점 마음에 드는 피부결이 되고 있어. 크림 스킨 미스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뿌려주고,
진짜 마지막 단계. 에스트라의 테라크네 365 설퍼 클리어 트리트먼트입니다. 제가 좋아한다고 자주 언급하는 브랜드 중 하나죠. 곧 출시하는 신상이에요. 바르는 트러블 패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형이에요. 먼저 피부 상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괜찮은 것 같죠? 짠! 면포와 좁쌀 등 오돌토돌하게 얼굴 외곽 부분을 점령했습니다. 머리 귀 뒤로 넘겨주고 트러블 고민이 있는 부위에 바르면 되는데요. 면봉을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얼굴에 뭐 안 닿게 하자는 주의라 그냥 손끝으로 듬뿍듬뿍 발랐습니다. 많이 바르고 싶기도 하고 코옆에 면포 5개 정도 있어서 세안할 때 그냥 다 터트렸어요. 킹구 아낌없이 발라줍니다. 고함량의 유효 성분이 피부에 파우더막을 형성하는 겔 네트워크 기술이 적용됐다고 해요. 뭔가 착 달라붙듯이 발리는데 이 안에 유효 성분이 가득 담겨있어 흡수되는 거겠죠? 이마 진짜 난리인데 이 정도는 참고 넘어가 주겠습니다. 아량이 넓어. 머리는 이만큼 났습니다. 가쁜 경과. 이제 15분에서 20분 동안 패치화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리하여 패치화 끝! 모발은 이런 건강한 느낌으로 케어됐고요. 다시 에스트라로 이렇게 말랐습니다. 만져도 묻어나지 않아요. 이러고 이제 꿀잠 자면 고함량의 설퍼와 칼라민 성분이 트러블 고민을 정화해주고 진정시켜줍니다. 요렇고롱 묻어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자도 돼요. 요즘엔 여드름 국소 부위 케어하는 제품에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 아주 마음에 드는 루틴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난리난 피부 잠재우는 루틴 끝! 그럼 안녕!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